영웅의 전당을 간 뒤에 지하수로 입장을 하고 파탈을 하고 입장을 하고요. 2분 동안 버프를 쓸 시간을 주는 건데, 자, 버프를 써주도록 할게요. 축, 이웃을 레드, 힘, 고보킬, 길축, 오로스, 고급 무기체력, 영웅의 메아리, 길드 스킬. 들어가보도록 할게요. 도전! 파인드? 얘 아니었네. 미스, 미스. 자, 첫 탄은 이렇게 가고. 이게 조금 더 세면은 코코볼이 두번 맞을 수도 있겠다. 나의 약함이 아쉽군. 다 시드링 교체 한번 해주시고. 좋고요. ICBM. 평타로 열심히 때려주시고. 스킬 한번 더 돌리고. 살짝 유인해주고. 아이씨비 코코볼 하나 정도 던져주고. 다음 턴에 이걸 깔아주고 코코볼 던지고 시드링 쓰면서 반대로 코코볼을 유인해서 맞춰준다. 생각보다 많이 아쉽네요. 11,639점 신기록에 달성을 했고요. 섀도우의 수로를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스텝. 5단계 때 써야 되지 않나? 바인드 걸고 썩 썩. 근데 너무 아픈데 뒤질라 그러네. 이거 딜을 넣고 시드링을 나중에 볼걸. 6,000점 가나요? 다크사이터도 안 하고 있었고요. 마지막 1급 딜 한번 남았는데 베일을 좀 아꼈다가 같이 쓰도록 할게요. 과연 6,000점 가나요? 근데 잘 못했는데 이 정도면은 맨조 6,600점
달성?